네, 최근에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 때문일까요?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계속 영향권에 드는 건지, 그 외에 뭐 가파르게 올라온 환율, 외국인 수급, 반도체 이슈 등등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꼼꼼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네.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고용 지표가 최근까지는 좀 괜찮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테이퍼링을 연내에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걸까요? 예, 네.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워낙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뽑으라 그러면 실적. 그 실적이라는 건 결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인 거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뒷받침 되느냐 아니냐를 볼수 있는 게 유동성이나 뭐 금리 이런 걸 텐데. 뭐 이걸 우리가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좀 편할 텐데. 다들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 사람들이 이거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유동성 상황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국면이 있고 할 때,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가만 보아하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선진국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은 이거 꼼짝마인 상태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경기 요인 쪽에 나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또 선진국은 별 타격을 안 받았으니 흡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이런 불투명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려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보통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하고 나빠지면 이거를 뭐 줄이고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간의 그런 어떤 그 격차랄까? 그 백신과 관련된 대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 산업 구조상의 격차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사실 한쪽은 괜찮다고 느껴서 하는데 한쪽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좀잘 잡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으면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까지 조정폭이 좀 심해질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게 확산이 되면서 당분간은 좀 조정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경기 둔화가 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경기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사실 네.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네. 미국의 통화당국이 바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네. 텐데 미국 경기 자체가 많이 꺾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과연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작년 우리 8월 달 이럴 때 보면 연준은 지금 이 시기에서는 물가보다는 고용의 문제에 더 천착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대로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이머징 마켓들인 거죠. 이머징 마켓들은 뭐별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는데 저쪽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게 예를 들면 달러와 강세가 강해지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뭐 테이퍼링까지도 아니죠. 사실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일 텐데 그걸 해버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경기 둔화가 이제 우려가 되면 시클리컬 업종에는 또 당연히 안 좋은 걸 거고 네. 테이퍼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성장주에게도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마당에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반면에 성장주 쪽은 조금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차피
성장주는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나 이제 금리가 중요할 텐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단기 정책 금리의 인상 또는 뭐 테이퍼링 이런 식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사실 금리 인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사줬던 국채 물량을 좀 덜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국채 발행 물량이 그러면 이전처럼 계속 많을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기로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서 국채를 덜 사는 것 이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은 미국의 경우에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네. 보면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이어갈 거고, 금리가 안정된 구조를 이어갈 때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저는 항상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될 중립적인 수준을 반 정도 나눠서 그 중에 반 정도는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고 나머지는 경기에 대응하자 이건데, 성장주 포지션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반면에 그 나머지 경기와 관련해서 바꿔줘야 되는 건 좀 방어적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또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팁을 네. 살짝 주시긴 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최근에 말 많고 탈이 많은 게 또 반도체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먼저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세요. 어떤 관점이세요? 뭐 사실 시장의 네. 움직임을 과도하다 아니면 뭐 적절하다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네. 시장은 합리적으로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나타났던 이 가격의 하락은 상당 부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좀 그 업종 자체의 독특한 요인들이 존재하죠. 반도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기 이 사이클 상에서 제일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걸 할 때마다, 모든 걸 만들 때마다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어떤 장기적인 경기 하락 트렌드를 우려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이제 보고서들이라는 걸 보면 반도체 업황 담당자들에 의하면 사실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를 별로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는 쪽에서 이미 많이 사놨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별로 안 살 거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요의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된 예를 들면 PC나 뭐 노트북 수요는 줄겠지만 서버라든지 하는 수요는 오히려 언택트 이런 분위기가 이머징 마켓 쪽까지 확산되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쇼티지를 걱정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기 호황 가능성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고, 단지 지금 나타난 어떤 단절적 의미에서의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부터의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은 조금은 지금보다는 좀 잦아든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수요처에서의 재고 축적 문제가 분명히 지금 우려를 주고 있다면 그게 좀 해소되는 걸 봐야 반등을 하겠죠. 그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 다운턴 얘기가 불거진 이후로 또 연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IT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서는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외국인들이 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장기적 불안과 단기적 네. 불안을 모두 다 반영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당초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 문제 때문에 먼저 반도체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경기 문제가 된 건지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이게 아주 업종과 관련된 그 수급, 그걸 넘어서 사실은 테이퍼링과 경기 둔화가 이머징 선진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 반영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머징 마켓은 썩 지금 현재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걸 반영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많이 팔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러 들어올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도래하려면 테이퍼링이 어느 속도로 갈 것인지, 과연 충격을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 줄 것으로 갈 것인지, 또 이머징 마켓의 대응은 어느 정도로 그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4분기 정도쯤에는 확인될 거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전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시장을 훌륭히 이 조정들을 반영해내고 그 이후로는 다시 상승 탄력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다 시장에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환율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환율도 우리가 이제 환율을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환율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주가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도 관찰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큰 이유 때문에 환율과 금리와 주가가 각각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명확하게 미국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고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이게 경기에 단절이 발생할 만한 예를 들면 코로나의 확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달러와 강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우리나라처럼 거의 선진국에 있는 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요만큼 받고 저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이 변동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2011년도 이후에 이렇게 보면 아주 위기 상황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1200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건 이미 우리의 통화 자체는 기축통화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 경제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 압력이 높다. 다만 그거를 이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보기엔 1200원 정도 이하에서 환율의 상승세는 좀 통제되지 않을까. 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섭외를 했지만 타이밍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때 딱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네. 최근에 시장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규 상장주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패시브 매도 물량에 노출되지 않은 지금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도 있는 걸까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최근에 나온 상장들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상장들이에요. 시총으로 본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뭐 40조가 넘었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투자자들, 특히 패시브 투자자들 아니면은 벤치마크 플레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보다 내가 더 이겨야 되느냐를 이겨야 된다는 걸 목표로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데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시장 평균 수준 정도 거의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막상 이게 편입이 돼서 그거를 사야 될 시점이 돼서 이미 올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사전에 먼저 사두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이벤트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형 상장주들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들이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관심들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금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급격하게 밸류에이션을 해소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성장주 쪽, IPO 쪽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면은 이 또한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믿고 또 이런 시장을 좀 이겨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이번 실적 시즌을 보고 느낀 거는 뭐 물론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도 있기는 했지만 피크아웃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는 업종과 섹터도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기준이 되는 또 실적만 봐서 이게 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라는 게 실적에 영향을 당연히 받고 그게 기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을 사냐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기업 가치는 실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역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현재의 실적이 미래의 실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의 배경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좀 빠져 있냐면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뭐 조선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경기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폭도 주가의 변동폭도 크다는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발표된 실적이 내년의 실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의 실적을 전망하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는요, 이제 많이들 뭐 질적인 어떤 좋은 회사에 대한 투자, 이건 뭐 늘 언제나 마찬가지로 좋은 거죠. 그런데 네. 실적이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업종들을 투자하는 건 상관관계가 그렇게 주식 수익이라고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주 쪽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시장에 장기로 투자할 만한 개인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라는 건 단기 실적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의 주의점은 단 한 가지, 밸류에이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금리의 변동, 특히 시장 금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면서 성장주를 적절하게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또 유리한 국면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팁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뭐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들이 고점 대비 낙폭이 10에서 뭐 30%까지 네. 이제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또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은지 네. 지혜와 용기를 좀 주십시오. 예, 네. 저도 뭐 사실 지혜와 용기가 별로 없고 항상 무섭게 생각을 하고 네.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정말 저보다는 훨씬 더 큰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 투자 타이밍을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 민감주로 계속 쫓아다니겠다고 생각을 모든 내 포트폴리오를 그러다 보면 쫓아다닐 때는 좋지, 잘 맞으면 좋지만 틀리면 반대로 아주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조금 또 그걸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투자 패턴 자체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경기 전망도 안 하고 좋은 기업만 골라놓고서 그냥 올해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있느냐?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10년을 놓고 봐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주가가 그 제자리거나 그거보다 더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종목을 제대로 골라야 될 필요성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 위험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 사이클에 따른 전망도 꾸준히 해서 경기 민감주나 또는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한편으로 찾아야 되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시적 단절, 예를 들면 제조업이 좋아지다가 서비스업으로 가는 게 막힌 단절로 볼 거냐, 이제 경기 둔화가 완전히 시작돼가지고 한 1년 반 되는 침체로 갈 거냐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전자 같아요. 일시적 단절 같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지나가고 다시 아마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얼마나 그럼 주가가 반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주가가 대략 한 10에서 15% 내외 지수가 이럴 때 빠졌었어요. 아직 한 그 중간 정도를 좀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매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특히 성장주에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지혜와 용기를 그래도 주셨네요. 지금까지 SK증권 주식 서비스 부분장의 최석원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